독일 함부르크 극장 진출 오디션에서 대구 오페라 하우스 오픈 스튜디오 소속 소프라노 최수진 씨가 최종 선발돼 화제입니다. 6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탓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오디션을 통해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지난 5년간 총 9명의 젊은 성악가들을 유럽 주요 극장으로 진출시킨 것에 이어 또 하나의 성과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진행된 이번 오디션은 심사위원인 독일 함부르크 극장 오픈 스튜디오 감독 크리스토퍼 뱀케와 극장의 캐스팅 디렉터인 안네테 베버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당초 한국에 직접 방문할 예정이었던 심사위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한 일정을 취소하게 되면서 온라인 오디션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오디션의 형식을 파괴한 비대면 오디션 진행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미리 실감케 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소프라노 최 씨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 오픈 스튜디오 소속으로 함부르크 극장 오픈 스튜디오와 계약해 오는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함부르크 극장 및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으며 활동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오디션은 유럽 최고의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 극장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 간의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 오픈 스튜디오 소속 성악가들을 대상으로 함부르크 극장에 진출할 장학생을 선발하는 오디션을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한 것인데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2017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역량 있는 한국 성악가 9명을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극장, 이탈리아 피렌체 극장 등 해외 유명 극장으로 파견해왔습니다. 이 같은 세계 초일류 극장들은 공식 오디션에 참가하거나 캐스팅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해외 극장들과 오랜 교류를 통해 오페라 본고장인 유럽에서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교류에서 신의 발굴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긴밀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오디션은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 매세나 활동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데요. IS 동선은 지난해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 전달한 문화예술진흥 후원금으로 오디션 선발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 박인건 대표는 이번 오디션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인 육성이라는 재단의 의무 유망한 신인 성악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오페라의 미래를 견인할 신진 성악가를 육성하고 그들이 세계적인 극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